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SNS의 연애 중 공개 또는 비공개. 안 업. 저는 굳이 왜 그렇게 그 싸질러 놓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우리 사랑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표현을 싸질러 놓는다. 반대 표현 펼쳐보겠습니다.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SNS에 연애하는 티를 내지 않아서 서운합니다. 저는 SNS에 남친 자랑도 하고 티내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굳이 남들한테 보여주기용으로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SNS 연애 중 러브스타그램, 카톡 투사 공개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애인 없는 티를 내서 다른 이성에게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농담. 자, 지금까지 제 의견 끝입니다. 그래서 찬성. 진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 대한 제가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 지인 중에 막말로 남자친구랑 막 연애에 다 끼어봤어. SNS에 도배를 해놨는데도 다른 남자를 만난 여자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만난 남자가 너야? 그 남자친구 있다는 그 여자가 걔야? 저는 절대 아닙니다. 아, 그 친구 말하는 혹시? 야. 아, 어차피 만날 놈은 만난다? 그래. 그거 가지고 그 차단이 된다. 이거는 미비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여자친구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애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자고 하는 그 마음은 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저희 커플에 대해 왈가왈부 되는 게 싫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공감. 이게 아마 제일 큰 이유일 거예요. 자, SNS라는 게 뭡니까? 정말 막 진솔한 친구 몇 명끼리 모임을 갖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애인도 잘 모르는 막 어디 교수님도 있고 막 어디 엄마도 있고 어디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이게 내 애인이다 우리 뽀뽀하고 있어요 이런 사진을 왜 올리느냐. 남사시럽다. 네, 쉬운 예 하나 드려볼게요. 트럼키실 준비하고 계세요. 여자친구가 미니스커트를 입어요. 지나가다가 남자들이 쳐다보고 이상한 시선으로 내 여자친구를 봐요. 그러면은 내 여자친구 옷을 갈아입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왈가왈부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연애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왈가왈부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이걸 고치려고 해요? 왜 네 논리가 이렇게 되지? 팩트체크! 승리! 아,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소름끼칠 준비를 하세요. 네. 여자친구가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노 네. 입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좀 보세요. 제 여자친구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 이뻐, 이뻐.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걸 내가 SNS에 올려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아버지, 사촌, 이종사촌 막 다 자랑하고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아버지 아버지랑 잘 모르는 사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아빠 내가 잘할게. 어, 오케이. 자, 세 번째. 연인을 자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둘이 있을 때 잘해주면 안 되나? 굳이 뭐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 보여주기 식으로다가? 이게 아주 대화 안 통하는 새끼들 꼭 이래요. 그걸 왜 남들한테 자랑을 굳이 해? 아니,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지. 저기요. 잘못된 마음이야?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프로포즈 방법 뭔지 아니까? 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명 있는 데서 프로포즈 받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프로포즈 안 하는 거예요. 연애는 남들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인정을 다른 곳에서 찾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그걸로 충분한 사랑이지. 누가 인정받고 싶대요? 네. 남들한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귀엽고 잘생겼는지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본인의 해당사항 있는 얘기예요? 네? 제 여자친구들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공개하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그쵸, 무슨. 여자친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마음도 막 여지를 두고 싶어서 여자를 막 만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닌 내가 나 부끄럽게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나를 알아줬으면 하겠다는 마마음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표출했던 거고. 저도 사실은 네네. 꺼리는 편이에요. 저도 굳이 왜 티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제가 아는 한 제 주변 지인들 보고 주인들 봤을 때 다른 이성을 위한 변명일 확률이 높았다! 라는 제 경험이 있다 보니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어? 그쪽 지인도 그래요? 저 지인도 이건 팩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친구 너무 사랑해요. 여자친구 이쁘죠? 저희 너무 이쁜 사랑하고 있어요. 러브스타그램 이거예요.